부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굿즈. 베리 굿. 안녕하세요. 베리 굿입니다. 여기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 어딜까요?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지금 아육대 아이돌 육상 선수권대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항상. 근데 한 명이 없어요. 누구 댓글 달으시고 계셔. 저희 여러분, 지금 한 명이 없어요. 맞아요. 저희가 아니라 저희 대표에서 지금 유리 언니가 나가 있잖아요. 육상하러 뛰러. 네, 맞아요. 아육대. 여러분들은 우리 베리베리들은 언니가 경기하는 걸 보셨겠죠? 네. 다들 비밀로 해주시고 잘할 겁니다. 스파 네. 금지. 식사 드셨어요? 네. 식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드셨대요? 이제 저녁 식사가 나갈 거예요. 저희가 지금 유리 언니를 응원하러 왔는데 굉장히 엄마 마음이에요. 맞아요. 아까 전에 혼자서 이렇게 혼자 있어가지고 유리가 지금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잠깐. 유리 언니도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아까 저희를 잠깐 봤거든요. 근데 아마 또 놀랄 거예요. 제가 다른 가수분들도 많았는데 유리야 그랬어요. 약간 작게 그랬더니 언니가 그건 못 듣고 너 가려줄까 이렇게 좀 있다가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저희를 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 머리 색깔로 찾았잖아요. 저희 조금 있다가 이제 팬분들한테 마지막 식사를 드리러 갈 겁니다. 저녁 식사. 그리고 아까 점심에 저희 포스트잇이 붙은 음식은 받으셨나요? 네. 다이 안 받아. 다이 안 넘어. 내가 들어갈게. 괜찮아. 일로 우리 이렇게 와요. 나 여기, 지금 여기 다리를 이렇게 내렸어. 내가 이렇게 내 앉을게. 지금 저희 다리를 꾸미고 있어. 보여주세요. 저희 포즈 한번 봐. 나 이러고 있어 지금. 지금 이러고 있어. 다리 이러고 있어요. 약간 골반이 아파요. 여러분 하트 눌러주세요. 아 유리다. 어 유리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서율이 고생했네. 아유, 내가 들었는데 못 들었죠? 못 들었어요. 서율이 고생했네. 언니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가 앉아있겠네.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뻐요. 거짓말. 원래 언니 원래 핑크 유리잖아요. 근데 있잖아 이게 봐봐 이거 보여줘. 베리고 서율. 자랑스러워.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멤버들의 소홀함이 크죠 크죠 큽니다. 그치 멤버들의 소중함이야? 울 것 같아. 소홀함이야. 소중함이야. 울 것 같아. 아 소중함이야. 맞아요. 언니 잘했죠? 근데 우리도 아까 언니 딱 보는데 되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그랬어? 그랬어. 다들 고생했대 유라. 진짜 고생 많았어. 아니요. 여기는 비밀이에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새벽 4시 반. 아 4시 반이란다. 4시 반에 픽업이었어. 3시 반이요. 와 3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언니가 하고 온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근데 아직 진짜.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안 끝났어. 맞아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밥은 먹었어요? 밥 저녁 먹었고 점심은 먹었습니다. 저녁 언니 저녁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어딨어? 저기 아니야. 가면 안 돼요. 반갑다. 어? 뭐 온다. 전화 와요. 거절. 뭐야? 다행이다. 네, 일단 우리 언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베리고 서율 간다고. 유율 한번 소감 얘기해주세요. 네. 소감이요? 얘기해도요? 네. 대표로 나온 소감 안 돼요. 별거 안 돼요. 안 돼요. 아, 대표로 나온 소감은 정말 멤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보고 싶었어요. 얼른 왔어요, 저. 지금 내 손 유리 엉덩이 이렇게 살리고 있어요. 나 지금 이러고 있다고. 아, 진짜 근데 다음에는 베리고 전체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오늘. 아 그리고 저희가 저녁 도시락 드리러 지금 갑니다. 갑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곧 갑니다. 한 5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팬분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응원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밥 맛있게 드세요. 예쁜 반달 깜짝 놀랐네.